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. 스틸웰 미 동아태 차관보가 해리스 주한 미 대사에 이어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이 한일 간 갈등에 중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한일 문제는 이 양국이 해결하라는 겁니다. 스틸웰 차관보가 아시아 순방 중인데 이때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하는 방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 일본은 수출 규제가 대북 반출 때문은 아니라면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 규제는 확대할 움직임입니다. 오늘 뉴스7은 미국은 과연 한일 갈등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지,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품목은 또 어떤 것이고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일 갈등 중재에 난색을 표한 미국 소식으로 시작합니다. 이정현 기자입니다. 취임 후 첫 동아시아 순방 중인 미 국무부 스틸웰 차관보가 미국이 중재할 계획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. 스틸웰 차관보는 NHK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일 분쟁을 중재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어제 국회를 찾은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당장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입니다.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일본이 소극적이어서 한미일 고위급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. 스틸웰의 방안에 맞춰 고위급 회담을 연 뒤 일본을 압박하려던 우리 정부의 구상이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 겁니다. 김현종 차장은 워싱턴에서 백악관 핵심 당국자와 의회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전방위 외교전을 펼쳤지만 이렇다 할 소득 없이 내일 귀국합니다. 다만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함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에도 피해가 간다는 점을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외교적 성과는 있었다는 게 당국의 평가입니다. TV조선 이정현입니다.